딱 봐도 의사는 아니었죠. 약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운즈4입니다. 상처들. 이 시리즈가 있나? 왜 4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게임만 봐서 가지고 와봤어요. 말 그대로 그냥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탈출하는 내용의 게임인 것 같은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귀갱 주의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래요. 아우씨, 난 경고했어. 총 3번인가 들릴거야. 4번 들리나봐. 아닌가? 다 들렸나? 어, 다 들렸네. 침대에 누워있는 의문의 여성.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신체를 붙여넣은 게 아닐까. 그녀는 어제 술을 처먹었다. 어, 숙취가! 으아! 아, 개운하네. 얼굴만 피부색이 다르네요? 가면을 쓴 건가? 여러분, 술은 해로운 겁니다. 많이 먹지 마세요. 좌클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WASD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클릭을, 바닥을 클릭하면 그 지점까지 움직여요. 탭키. 생명력과 긴장도가 있네요. 긴장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무서워요. 아, 아, 램프를 들 수 있네요? 가까이 가면은 램프를 얻을 수 있고 F키를 누르면 램프를 켤 수 있습니다. 이 미친 병원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가 맞나요? 나 솔직히 잘 몰라. 이거 목표가 뭔지. 방이 지금 문이 굉장히 다 많이 열려있는데 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나? 여기 탄창이 있고요. 총알 먹었어요. 우클릭을 누르면 총을 들고 좌클릭으로 쏠 수 있네요. 총알은 총 76발. 액션 게임이었어요? 브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정말 암울하고, 뭐야. 불 꺼지고 난리야, 무섭게. 여기 남자 화장실이었네.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알고 보니 그는 가슴이 큰 남자였다고 하는데. 이런 약간 좀 절망적인 느낌의 브금 아주 좋습니다. 어? 진통제! 이 키를 이용해서 짚고. 아, 긴장도를 풀어주기 위한 건가? 어, 그러네. 이게 꽉 차면 죽나봐요. 아니, 근데 긴장도를 낮추는데 왜 진통제가 필요해? 긴장하면 아파? 아, 지금 약간 얘가 수술을 당해내서 신체가 막 다 꿰매져 있었잖아. 프랑켄슈타인 마냥. 그래서 지금 이게 긴장도라기보다는 고통인가봐. 고통이 올라오는 거일 수도. 에이, 불 자꾸 꺼져요, 짜증나게. 램프 좀 새 거로 바꾸라니까 말 또 더럽게 안 들어요.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이씨! 와,
놀라라. 와, 장전이 따로 필요가 없... 어? 뭐야? 아, 나 뭔지도 모르고 죽여버렸어. 아, 너무 깜짝 놀라서 죽여버렸네. 아, 나에겐 총이 있으니까 약간 좀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가차없이 죽여버리네. 사실 액션 게임이었다고 한다. 벽을 뚫을 수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와, 길이 더 있네.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여기 아니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아이템이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어? 나 방금 뭐 먹었지? 총알 먹었나? 아, 총알 먹었구나. 자동으로 먹어지는 건 총알, 어? 어, 얘가 힘이 좋아요. 막 휠체어로 침대 위도 올라가고. 어, 손에 악력이 얼마나 센 거야, 이거. 어, 온다, 온다. 쟤 뭔가 와. 어떻게 생긴 거야? 칼 들고 오는데, 나한테? 아, 여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서로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나 봐요. 딱 봐도 의사는 아니었죠. 약간. 아! 아, 진짜, 이씨! 언제 왔어? 아,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생성되는 건가? 와. 아, 신통제. 아. 어, 뭐야, 얘 죽이니까 아이템 나와. 딱 긴장도 낮추고. 어, 어이! 나 맞았어? 아, 안 맞았다. 아, 맞기 전에 죽였어. 어? 여, 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 찾았다.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봐. 와, 진짜 너무 놀랬네. 아, 뭐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여기가 몇 층일까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총알이 부족하면 어떡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57발밖에 안 남았는데. 방을 둘러봐서 총알을 파밍해야겠죠? 와, 이거 몇 층이야? 너무 높은데? 계속 내려갈 수 있어. 그치, 부족하면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 여기가 지하실인가? 지하실 문인가 여기가? 잠겨있다 뭐 이런 멘트가 없어.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갑시다. 저기가 지하실이라고 믿고 1층이라고 생각되는 이곳을 뒤져봅시다. 저기 뭐가 있는데요? 뭐야? 아! 어? 어, 뭐야, 코앞에 사람 있었어. 나 한 대 맞았어? 피가 조금 달았네? 어딨어? 사라졌어. 아이템 사라졌어. 아, 불이 꺼졌구나. 쟤네 왜 가만히 있죠? 가까이 가면 움직이나? 어, 움직이네. 빨리 긴장도를 낮추고 먹어 먹어. 이거 설마 내가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환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다 일반 사람인데 마치 괴물인 것 마냥 내가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지. 뭐예요 이거? 왜 창문만 혼자 공중에 떠 있어? 내가 약간 이런 반전 스토리를 너무 많이 봐서. 어, 나 한 바퀴 돌았어. 저기가 정문인가? 정문으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Hold E. 오, 나왔어. 어? 엎어졌는데? 나 걸을 수 있어? 아니 뭐야, 이때까지 휠체어 왜 타고 있었던 거야? 어? 아직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어이가 없네. 심지어 뛸 수 있어요. 장난해요? 일단 나왔고. 어! 어! 어 뭐야, 얘네 사람이 아니었네? 어 근데 언니 이뻐요. 위에 탭 뭐냐고요? HP랑 긴장도. 나 그 소지를 할 수가 있네요. 그 페인킬러 진통제를. 뭐야, 탭키 누르니까 목표가 뜨는데? 뭐지? F를 눌러서 긴장도를 낮추고 쉬시고.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탄창 이것만으로 버텨야 되는 건가? 야, 진짜 액션 게임이 됐어! 일단 목표가 92m가 제일 가깝잖아요. 아니 27m 저쪽으로 가봅시다. 헉! 여기 다 튀어나오는 거야? 아 총알 아까워, 총알. 19m 이게 뭔지부터 보자고. Need one road and fuel. 로드가 뭐죠? 어쨌든 연료가 필요하대요. 로드가 뭐지? 로드 하나랑 연료가 필요하다는데, 로드가 아마 수리도구 아닐까요? 지금 총 세 군데를 가야 돼요, 세 군데. 60m짜리 가보겠습니다. 예, 은근 불친절해 보이면서도 있을 거 다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게임. 아, 여기가 나가야 되는 곳인가 봐.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되나 봐요. 나머지 목적지가 이제 로드랑 퓨얼이 있겠죠. 연료. 로드는 뭔지 모르겠고. 아, 로드가 그 바퀴인가 진짜? 아, 근데 막 세고 있었잖아. 부금이 점점 무서워져. 뭐가 있어? 저게 뭐야? 집이야? 집이 있어요. 이런 곳에 집이 있어? 병원이 있는 것도 좀 웃기기는 했는데 집이 들어갈 수가 없나? 이렇게 진통제 먹었고 총알. 오 예스 베베. 몇 발? 86발. 좋고요. 긴장도가 거의 다 찼는데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아, 근데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산다는 거라서 오히려 더 안심되더라고. 나는 공포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73m짜리 가보자. 귀신이 쓰레기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연료. 주유소가 있네? 이딴 곳에? 주유 어떻게 해 여기서? 하나 먹을게요. 어, 그렇게 많이 달지 않네? 진통제 그 긴장 효과가 21m. 저 넘어이 있는데? 그냥 가까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무덤에는 최대한 가까이 가지 맙시다. 애들 그냥 나오니까요. 아무 이득이 없잖아. 애들 잡아도 아이템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여긴 무조건 지나가야 되네. 자, 몸통을 누리자. 헤드샷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감정이. 어, 나 한 대 맞았어? 아, 이걸 쳐봤네? 39m.
저기 뭐가 있을지 굉장히 두근두근하군요. 23m? 아니 왜 이런 곳에 기름 뽑는 데가 있냐고. 자 일단 여기에서 기름통 하나 챙겼고요. 언니 이뻐요. 타이어! 아 역시 타이어가 맞았네. 한참 먹었고. 네 일어나시고요. 얘네 뭐 맨날 그 축구하다가 페널티킥 걸려가지고 골대 앞에서 있다가 축구공 받고 죽었어요? 왜 자세가 다 저래요? 이거 봐! 손 다소곳하게 모으고 있는 거 보라고. 저 손 안 모으고 있다가 거기 맞아가지고 죽었나봐. 고절하지! 아니, 내가 고절하지! 속상하겠네. 나 같아도 속상하겠다, 야. 자, 이제 자동차 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변에 집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집을, 다 둘러보고 싶은데. 아, 뭐야, 왜 안 죽어? 아니, 다 죽여, 그냥. 죽여. 나 긴장도 몇이야. 이쯤 되니까 친숙해 보이거든요, 애들? 들어가볼까? 왜 안 들어가죠? 들어가! 할 수 있어, 넌. 아니,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얘가 못 가요! 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안에 너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데? 그 와중에 진통제 주고 죽었네. 아니, 휠체어는 휠체어로는 계단을 그렇게 잘 올라가면서 휠체어를 내려오니까는 애가 발을 못쓰네. 아 그럼 손으로 올라가. 아까 휠체어 때처럼 엎어져서 팔로 걸으라고. 그거 참 속상하네. 자동차 있는 곳으로. 저게 병원이겠죠?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나? 그치 여기지. 다 왔어요. 오! 바로 고쳤어요. 여전히 막 솟구치고 있는데요? 어어 멈췄다. 탈 수 있어. 오! 대박. 목적지가 어디야 근데? 어떻게 가야되지? 자 이렇게 천천히 몰아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철창이 보일거예요. 보여야 되는데? 되는데? 어휴, 치! 뚫어! 파! 그렇지! 탈출인가? 탈출? 야, 어디야? 길이 안 보여. 아, 나 이대로 게임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일단 조명등이 계속 길을 따라서 나있잖아요. 저거 따라서 가볼게요. 야, 이건 기네. 어디까지 가? 왜 그래? 뭔 소리야? 왜? 어이구! 두 개 머겅! 피가 계속 닳고 있었네요? 긴장도 때문에. 어, 됐다. 차에서 뛰쳐내렸어, 얘가 막. 와, 빛으로.
걔네들이 왜 자꾸 거기를 감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참 의문투성이인 게임이네요. 그래도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아니 누가 휠체어 타고 병원을 탈출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어. 이제 이 손이 아까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정겹네요. 하이파이브. 예. 자, 운즈 포 하드 메디케이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노콰 총료.